그래서 후보지 개념, 또 31회 작년에 또 출제한 개념인데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후보지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로서 잘 공부를 해둬야 되는 중요 용어다. 자, 이행지 비교를 해서 또 이행지도 비교하는 문제로서 많이 출제되는데 동일 용도적 지역 내, 여러분 이행지가 출제할 때는 반드시 내라는 말을 띄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부동산학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균입니다. 저희 공인중개사 담당 교수들이 우리 강의를 해야 될 교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의 구성은 이 필수 테마 1부터 40까지 구성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그날 강의를 해야 될 중요 강의 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 최근에 이 강의 포인트에 맞춰서 최근에 출제되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왜 출제가 되는지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내용이 여러분이 이해되셨는지 여부를 세 번째, 우리가 최근에 출제되었던 이 필수 지문들의 OX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서 이 내용을 다시 오지선다 문제, 출제 예상되는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여러분 시간 내에 그 내용을 숙지하여 풀 수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필수 테마 1부터 40까지 우리가 정리를 잘 하신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20년 넘게 공인중개사 시험 많은 합격생들이 있는데 우리 11회 합격생분이 생각납니다. 이 부부분이 우리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자격증을 합격하고 나서 저는 이 영국이나 이제 캐나다에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싶다. 특히 부동산 투자 자문 컨설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예, 공부를 좀 더 하신다면 더욱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이 하나의 여러분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많이 우리가 학습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또 듣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을 공부하는데 특히 이 부동산학 개론 과목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빠른 시간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크게 넓게 먼저 숲을 봐야 되겠죠. 타이틀입니다. 이 숲을 보고 그 숲에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지 중요도에 따라 우리가 시간을 배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는 전략인데 시간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과목 배분, 시간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로서는 또 우리가 이론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죠. 자, 이론이 어느 정도 공부된다면 그 이론을 우리가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적응 과정도 상당히 이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과 이 문제를 두 가지가 다 결합된 우리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신다면 좀 더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배우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좀 더 젊게 보이기 위해서 강의는 젊게 보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가발을 쓰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